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시 인구가 1년 반이 조금 지난 사이 4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전남 지역 연 인구 감소폭과 같은 수치인데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로 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근처의 원룸 집단촌. 2천여 근로자가 한꺼번에 직장을 떠나면서 원룸촌은 인적이 뜸한 유령촌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일부 건물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방이 몇 개인데? 방이 11개인데 한 5개 정도 찼어요. 지난해 군산조선소에 이어 올 5월 한국GM의 폐쇄로 근로자가 급감해 상가마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 동네는 근로자들이 숙소를 사용해서 만든 주거단지거든요. 한 1만 명 정도 있었는데 반 이하로 줄었죠. 현재 군산시 인구는 27만 3,400여 명으로 지난 연말에 비해 1,500명이 줄었고 2016년 말보다는 4,200명이 적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15년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낮은 출산율과 함께 대기업 두 곳의 가동 중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그다음에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더욱 그 인구 감소가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관이 경과하면 다른 지역이나 직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 감소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는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같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작지 않아 고용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돈의 전역이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고령화까지 가속도가 붙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룡 기자입니다. 2017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인구는 183만 3천 명으로 1년 만에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180만 명으로 전북과 비슷한 전남이 4천 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두 배에 달하고 전국 도 단위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산업시설이 몰려있는 군산과 익산의 감소폭이 두드러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기존에는 농어촌 인구가 빠져나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대도시 인구가 감소한 것이 이례적이라. 고령화도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4만 1천 명에 고령 인구 비율은 19.0%로 전남 22.0%에 이어 2위입니다. 1년 만에 만 명이 늘어 고령 인구 비율도 0.7% 상승했습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비교하면 임실이 3.5배, 진안이 3.4배, 나머지 군 지역도 모두 3배를 넘어섰습니다. 14세 이하 어린이가 향후 65세 이상 노인을 3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늘고 독거노인 가구도 1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발 경제 위기에 활력을 떨어뜨리는 고령화까지 전북에 드리운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모레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은 국기원 최고 고단자회와 초등학교의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 퍼포먼스와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태권도의 날은 지난 1994년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참여한 제12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본선 대회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예선을 뚫고 선발된 8개 팀이 출전해 수준 높은 배틀을 선보였으며 초청 가수 산이 등이 관객들의 흥을 더했습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는 팀 배틀을 펼치는 국내 유일의 대회로 내년부터는 지역 출신의 세계적 비보이 크루인 라스트 포원이 주관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안 격포항에서
모닝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운전자 69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은 차량 안에 있던 이 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동생을 흉기로 찌른 20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동생 18살 B 군과 싸우다 목과 허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행히 B 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복무 기간에 최고 6%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이 은행권에서도 출시됩니다. 전북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은 최근 국군 장병들이 월 20만 원 이내에서 적립한 뒤 전역 후 취업 준비나 학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추가 금리 1%를 포함해 최대 연 6%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